초반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계속 밑으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네. 우리가 글로벌 플랫폼을 새로 런치를 했는데 그게 내년 3월이거든. 숲이라고 이름 SOP.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한국 아프리카 TV도 숲 코리아로 바뀔 거야. 우와, 진짜요? 글로벌 플랫폼 숲. 그동안 지금까지 아프리카 TV를 있게 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W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인터넷 방송의 역사, 이 플랫폼의 역사로 이제 1세대 포문을 열고 정말 이 물꼬를 트운 인방 문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방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말 시초,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게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내가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나? 근데 난 정말 뭐 지금 사람들이 좀 아프리카 TV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뭐 확실한 어떤 팩트로만 얘기한다면 아프리카 TV가 없었으면 인터넷 방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크게 생소한 거일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사명을 바꾼다. 이제 회사명을 바꾼다. 사람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개명을 하는 거야, 개명. 다르게 불리우고 싶다라는 거거든. 아프리카 TV, 숲 TV, SOOP TV로 다르게 불리고 싶다, 싶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같이 이용자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이제 아프리카 TV에 소속된 BJ이지만 우리와 입장이 다른 정말 이 운영진들, 운영자들, 이 윗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다르게 불리우고 싶은 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 이름값에 있어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여겨졌을 거라고 나는 봐. 아프리카 TV를 계속 달고 하는 것보다 뭔가 아예 새롭게 런칭을 해서 뭔가 여러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미지 개선, 그리고 이름부터가 바뀌는 거. 아, 물론 뭐 사실 사람이 개명을 해도 똑같아.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단 말이지. 얼굴도 똑같고 어제는 이름이 그동안 불리던 이름이었는데 개명을 했어. 내일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달라질까? 그런 건 없지. 근데 이제 바꾸고 나서부터의 어떤 행보를 굉장히 신경 쓰지 않을까? 그대로 갈 텐데 이름만 바꾸면은 의미가 없거든, 사실. 이름도 바뀌고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부르는 그 이름. 그래서 왜 바꿨지? 뭔가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순수한 그런 궁금증, 호기심.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들어오는 유저들, 그리고 궁금해하는 유저들도 있을 테지만, 그냥 아프리카 TV라고 하면 그말 자체, 그 단어 자체에 뭔가 아주 그냥 좀 질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 그 아프리카 TV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거. 일반인들의 철저하게 일반인들의 뇌구조로 본다면, 이게 사람 얼굴이야. 사람 머리. 사람 머리면은 이제 아프리카 TV. 그래서 아프리카 TV 너무 작다. 대충 아무튼 아프리카 TV
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는 뭘까? 바로 나는 별풍선이라고 생각해. 별풍선. 어. 별풍선. 아프리카 TV 별풍선. 그리고 일반인들의 관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리는 거는 생각 안 할 거, 나는 안 볼 거야. 아프리카 TV 별풍선. 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게 꼭 일반인의 그 시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인방 문화 자체가 굉장히 남초격 성향이 강해. 그래서 나는 역캠일 것 같아. 역캠. 역캠. 아프리카 TV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제 아프리카 TV 역캠 별풍선.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기타 뭐 등등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철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뭐 저마다 다 다르겠지? 어 뭐 노래하는 코트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어? 누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 다르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숲으로 가. 숲. 숲 TV. 어, 숲 TV. 숲 TV. 숲 TV가 된다. 어.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의 뇌에는 구 아프리카 TV가 되겠지? 구 아프리카 TV. 어. 구 아프리카 TV. AFTV라고 써 그냥. 어, 구 아프리카 TV. 어, 숲 TV. 구 아프리카 TV. 그럼 이제 일단 이거서부터가 약간 좀 그래도 성공적일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이제 또 뭐 역캠, 별풍선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 것보다 하나가 더 들어갔잖아. 숲 TV가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시도라고 난 생각을 해. TV라고 붙으면 안 된다. 왜 TV라고 붙으면 안 돼? TV 자체가 유튜브도 TV야. TV가 튜브야, 튜브. 아, TV는 아예 안 붙는다고. 그냥 숲. 나는 사실 경영진들이 되게 생각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어, 그리고 이거 지금 근데 진짜 어려운 선택이지 않았을까? 어. 어떤 경영진들은 아프리카 TV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그게 엄청 크다고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 어. 인터넷 방송 1세대 플랫폼. 수많은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을 배출해 내고 어. 브랜드 값, 그치? 브랜드명 값만 진짜 어마어마할 텐데, 그 이름 값만 해도. 어. 근데 일단 다 리셋이 될 것 같아. 숲으로 바뀌면, 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별풍선이 아니라 도토리. 뭐 도토리. 도토리가 되지 않을까? 유료 아이템 이름은? 어. 그치. 그니까 이 별풍선과 아프리카 TV를 지우겠다는 의도야. 어. 기존의 별풍선과 아프리카 TV를 이제 지우겠다라는 의도가 나는 보여. 그 선택이 쉽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트위치 TV가 점점 열화됐잖아. 그지? 다시 보기도 못하게 해놨고, 또 720p 화질로 HD 화질로 바뀌고 엄청 열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낡은 플랫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안 넘어왔어.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 거기서 하건 여기서 하건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만 넘어오고, 그 플랫폼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넘어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아프리카 운영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느끼는 아프리카 TV의 어떤 영향력과 이미지와 대외적으로 생각한 아프리카 TV의 이미지랑 이제 그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아예 그냥 정말 팩트잖아. 팩트. 그러니까는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숲 TV로 이제 TV라고 붙이지 말라 그랬지. 숲으로 바뀐다. 굉장히 운영진들 입장에서 뼈 아픈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플랫폼이었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나도 해. 뭐 법원 같은 경우는 법으로 뭐 판례가 있잖아. 기존의 판례들을 찾아보면 그 판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판례 같은 것도 있고 기존의 어떤 사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TV는 1세대고 하다 보니까 사례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욕도 더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일단 네이버 취재직 오픈하는 날에 오픈빨 어마어마할걸? 아마 그날은 아프리카 TV에서도 조금 빠질 것 같아, 시청자 수가. 왜냐면 새로운 플랫폼, 그것도 이제 메이저 플랫폼이 대기업의 이름을 달고 그 대기업의 이름 산하에 플랫폼이 새로 나오는 거잖아. 그거 구경 안 갈 사람 있음? 다 구경 갈걸?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서 못 참을 거야. 그치? 그래서 구경 갈 수밖에 없다. 오픈 날 어마어마한 트래픽이 몰릴 거야 아마. 네이버의 산하 아래 이 운영진 측들은 어떨까 기분이? 뭔가 안 입고 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복장이 터진다 그러나? 속에 좀 열불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미 기반과 뭐 많은 시스템, 환경, 정말 편의성 다 갖추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1세대 플랫폼으로서 노하우 이런 것까지 다 있지만 그들이 우리 플랫폼은 쳐다도 안 본다. 이게 엄청 뼈아픈 거거든. 아프리카 TV랑 네이버랑 기업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냐고? 네이버이지 않을까? 네이버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36조 2171억. 뒤에 억 단위 빼자. 36조. 시총이 8472억. 반올림 해도 1조야. 새삼 네이버가 대단해 보인다, 그지? 새삼 네이버가 대단해 보인다. 근데 네이버가 이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삐걱거리지 않아야 돼. 네이버의 전략은 삐걱거리지 않아야 된다. 인 것 같아. 처음 이제 출시되는 플랫폼이고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 네이버 TV가 노하우가 있겠어? 없겠지. 지금 아프리카 TV에 있는 어떤 그런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마인드, 경영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그 미리 선행으로 좀 경험해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지. 삐걱거릴 수 있지. 어떤 병크가 터질지 몰라. 이거는 사실 진짜 이거는 어떤 병크가 터질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내가 뭐 예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나도 그냥 일개 그냥 방송하는 방송인일 뿐이니까. 근데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치즈직이 나왔어. 근데 치즈직에서 방송을 하는데 A라는 스트리머랑 B라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A라는 스트리머가 한 짓을 방송 중에 뭐 언행이 됐건 뭐 뭐가 됐건 제스처가 됐건 똑같이 B라는 스트리머가 있는데 B라는 스트리머에게만 제재를 준다. 뭐 이런 거. 뭐 같은 뭐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B에게만 제재를 준다. 그래서 뭐 이런 걸로 인한 뭐 병크가 터지고 오히려 그때 가면 아프리카 TV가 좀 더 이미지적으로 반사이익을 다시 가져갈 수 있어. 아프리카 TV보다 운영을 못한다. 답답하다. 유저들이랑 소통을, 그러니까 게임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 게임사도 게임 내놓고 나서 잘 만든 게임인데 유저들이 막 흑화하잖아 나중에는.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막 이제는 막 게임 회사에서 병크를 터뜨리면은 게임 회사 앞으로 막 버스를 보내버리잖아. 이젠 유저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첫 이미지가 참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또 그 이후로도 운영을 잘 해야겠지. 근데 그 운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봐.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이 네이버에서 병크를 터트려갖고 치즈직에서 병크를 터트리는 바람에 유저들이 이제 내가 보는 스트리머에게는 악감정이 없어. 스트리머는 뭔가 뭐 그런 피드백이 오고 뭔가 그런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할 거 아니야. SNS에 뭐 글을 올리건 아니면은 뭐 다음날 방송에서 뭐 풀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지. 스트리머는. 근데 이제 이 플랫폼에서 그런 병크가 터져가지고 내가 보는 스트리머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이 스트리머가 택한 이 치즈직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너무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막 커뮤니티 막 떠돌기도 하고 아프리카 나중에 이런 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 커뮤니티에. 정말 정작 기대하고 학수고대했던 플랫폼 네이버 치즈직 아프리카 TV보다 운영 못해. 이런 식으로든 이제 뭔가 병크가 널리 널리 퍼지고 그러면서 곱창 날 수도 있어 플랫폼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반사이익을 얻은 아프리카 TV 거기에서 이제 이름까지도 TV 빼버리고 수브로 개명을 했다.
이제 이쪽으로 더 뭔가 관심이 쏠릴 수도 있지. 아, 역시 구간이 명간이다. 운영 노하우가 이제 많이 쌓여 있어,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그래도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피드백을 하는구나, 해주는구나,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미지가 조금 좋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내 시나리오인 거지. 네이버가 당장 취지직이 그렇게 운영을 잘할 거라는 나는 보장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 방송이라는 게 이게 제재를 할 때도 참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공평하게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 그리고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도 기대 수익이 한 2조 정도 될 거라고 해. 이 시장의 기대 수익이 네이버에서 취지직을 오픈하고 또 이걸로 인한 기대 수익이 연동성은 너무 좋아. 네이버 페이가 일단 연동이 돼버릴 테니까 네이버 페이 얼마나 연동성이 좋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뭐 그치. 여기서 이제 만약 굿즈 판매 같은 걸 할 때도 너무 유리하지. 그러니까 진짜 뭔가 트위치 TV는 아프리카 TV랑 라이벌 관계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뭔가 비교선상의 두기가 좀 애매한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 특성이. 왜냐면 외국 기업이고 아마존 산하의 그런 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아프리카 TV는 이제 국내 기업이고 내수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선상 라이벌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약간 성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데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제 취지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취지직과 아프리카 TV와의 정말 이제는 정말 진검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 카카오 TV도 있었는데 카카오 TV는 논외가 되는 거냐? 카카오 TV는 운영을 못했어. 운영을 굉장히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게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 카카오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우리와 인방을 소비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뭐 신생 사업부 생겼던데 정도로 관심을 갖지 막 대단히 막 이거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 대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오픈하고 나서 한 6개월간 정말 칼 같은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취지직이 만약에 나온다면 취지직이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 유저들이랑 실시간으로 제대로 소통을 하고 약간 그래 그 금강선 그분처럼 그런 어떤 운영을 하면은 뭐 사랑받겠지. 치지직이 될지 뿌지직이 될지는 몰라. 와 여기 진짜로 댓글이 달리네. 아까 방금 또 다뤘던 그 저 주제였잖아. 아 이게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구나. 군인에게만 3,000원 더 받는 무한 리필 고깃집. 왜 괜한 자영업자한테 배나라 감나라는지 모르겠네.
나라에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군인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나라가 해결을 해야지. 정말 자영업자한테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자영업자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다. 나도 진짜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것은 에휴, 자기들이 군인들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군인들 밥 먹고 있으면 3,000원 자기들이 대신 내줄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저렇게 댓글로 뭐 처우 실화냐 뭐냐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군인의 인권을 뭐 억압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제 확대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집이 어디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네. 궁금하긴 하다. 옆에 씨름부 메뉴 생기면 씨름부도 더 내야 되냐고. 뭐 똑같이 따지면 그래야지. 씨름부 운동선수들은 뭐 몇천원씩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기 마음임. 이거 가지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테슬라봇. 랄프야. 예? 어? 안 자네? 예. 대단하다. 랄프가 지금 깨있은 지 12시간이 13시간째거든. 13시간, 14시간. 근데 또 오전 7시에 또 일산 킨텍스까지 로스트아크 굿바이 김강선 그거 보러 간대. 페스타 그래. 어쨌건 페스타. 당첨됐대. 왜 제호옷이라는 거지? 저 업무 중인데. 저 하나도 지금 안 피곤해. 그 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아마 실베에 있을걸? 로스트아크 그 페스티벌 저 그 논란 있던데? 그거 한번 볼까요? 좀 병크 터뜨려가지고 유저들이. 재밌더라 그것도. 고깃집 위치 한번 보라고. 여기구나. 아, 내가 이거 상호명을 밝히지 않을게 방송에서는. 왜냐면은 아, 그러네. 여기 맞네. 여기 진짜로 있네. 진짜로 이 집이 있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뭐 댓글 테러는 당하지 않았고, 내가 이 고깃집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자면, 이 집 건재한 집이고, 이 집 맛있게 잘하는 집 같아. 방문자 리뷰를 지금 보고 있거든? 상당히 혜자야. 이 정도면. 고깃집 많이 가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숯불이야, 일단. 일단 보통 일반 무한리필 고깃집은 가스를 많이 쓰잖아, 팬에다가. 근데 여긴 숯불을 써. 비장탄을 쓰네. 비싼
비장탄을 써. 이 집은 정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러거든. 어. 댓글 테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걸로만 이제 그 입중계를 해드리자면 갔다 온 방문자들의 리뷰야. 어. 음료수도 그거 있어. 그거 그 환타 포도맛 오렌지 스프라이트 펩시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수도 이렇게 그 저 다 있어. 어. 돈 안 받고. 무한 리필 될 수 있게끔.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았네. 메뉴판 보니까 군 장변을 더 비싸게 받는 이유도 이유를 알 수가 없. 메뉴판을 보니까 군 장병을 더 비싸게 받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아 뭐야 이 사람은. 아니네. 좀 욕을 많이 먹네. 욕을 많이 먹는다. 욕을 많이 먹어. 최신순으로 보니까 욕을 많이 먹는다. 안타까워라. 살이나 빼십시오 형님. 아무튼 좀 넘어가고 예, 잘 봤습니다. 고깃집. 로아 페스타. 2023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로스트아크 유저들을 위한 이 페스티벌이에요. 오프라인 행사. 이 행사에 이제 이 금강선님 예. 그 애착이 되게 많나 봐요. 이제 로스트아크를 제가 뭐 해보긴 했는데 막 그렇게까지 나는 길게 한 것도 아니고 큰 재미를 못 느껴갖고 나는 사실 접었거든요. 굿바이 이 금강선. 이런 혐오적인 표현은 제가 좀 그냥 안 읽을게요. 이번 페스타는 로스트아크 유저들의 예수인 금강선이 은퇴하기 전 마지막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게다가 요일 무관 5,000원으로 가격이 매우 싼 편이다. 그래서 1인 2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리셀러, 전문 암표꾼, 대리 예매까지 잔뜩 몰려서 경쟁이 박터졌다. 이 랄프가 이걸 뚫었다는 거 아니야. 딸깍딸깍 했는데 넌 바로 그냥 했는데 이게 5,000원이야? 네. 와 그럼 너는 그럼 10,000원으로 가는 거네 여기를? 네 10,000원으로. 입장권이 10,000원. 거기서 입장권만 가진 유저에게 뭔가 서비스가 있나? 네 웰컴 무슨 키트 줘요. 웰컴 키트? 네. 와 웰컴 키트 오셔서 반갑다. 가방 아 그런 그 굿즈를 준다라는 거지? 예. 예매 당시 오픈 당시 대기열이고 요게 이제 로스트아크 페스타 이제 안표 25만원까지 올라가요. 예. 리셀 경쟁률이 저 정도니까 안표 가격도 정가의 수십 배까지 올라가 버리고 저런 표팔이를 제외하고도 원래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못 가게 됐거나 그냥 혼자면서 표 두 개 산 놈들 때문에 표가 많이 남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병크가 터져. 로아 페스타 가고 싶어요. 요일 시간 상관없어요. 이제 티켓팅을 못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거죠. 혹시 내가 짐을 좀 들어줄 수 있다. 두 장 뽑았는데 혼자 갈 사람 있나? 표 남는 표 있는 사람 같이 데려가주면 내가 짐꾼 해주겠다. 아니면 차로 픽업해주겠다. 데려가주라. 그래서 동행표를 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의미가 깊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 디렉터인 금강선님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실제로 또 오셔가지고 뭐 얘기도 하시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유저들이랑 그런 소통하는. 네. 이 금강선님의 업적이 뭡니까? 이루 말할 수 없다. 네,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분의 그 존엄함은 이루 말할 수 없나요? 네. 왜죠? 망한 게임을 살려놨으니까. 망한 게임을 살렸기 때문에. 시즌 1에 본인이 망가뜨렸고 시즌 바뀌면서 본인이 살렸어요. 유저들의 피드백과 의견을 엄청 수렴했나요? 아무튼 그런 분이래요. 예, 이 게임 디렉터 분이 방송에서도 지금 로어스타크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시나 봐요. 예,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 그런 그 맞아 스팀에 그 누구지 제임스 아 맞나 스팀 창업주 누구지? 아니 스팀 창업주 만든 사람 대표 그 뚱뚱 아저씨 몰라요? 모르네. 아니지. 맞아. 게이브 뉴엘 같은 사람이야. 이 금강선 디렉터님 저 예수 짤 합성 짤 있잖아. 게이브 뉴엘도 있어. 게이브 뉴엘 여기 있잖아. 게이브 뉴엘 요 짤. 최근에 마지막으로 라이브 방송했는데 게임도 게임인데 문화 지식 범위가 엄청나. 그래서 유저들이랑 소통도 되게 잘 된다고 하더만. 아무튼 이 스팀의 이 게이브 뉴엘 같은 분이에요. 비유가 딱 적절하게 떨어지는 분이 예 게이브 뉴엘밖에 없네요.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한 사람들한테는 팬덤이 있어 진짜로. 아무튼 뭐 사전 지식 설명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게 아무튼 대단한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짐 들어줄 정도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제 그 좀 뭔가 여미새라 그러죠? 예. 여자에 미친 이 좀 남성들 일부의 남성들이 동행표를 이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함. 뭐냐면은 환영합니다. 로아페스타 데려가 주세요. 오픈 채팅방입니다.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왔어. 혹시 인게임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성별이랑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티켓 두 장이신 거고 동행이 필요하신 거 맞죠?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일요일입니다. 인게임 닉네임은 이거이고 닉네임 아니 성별은 여자입니다. 아이고 혹시 그럼 저 돌아다닐 때 손잡고 다녀도 될까요? 혹시 저 그럼 돌아다닐 때 손잡고 다녀도 될까요? 라고 했어. 손잡고 돌아다녀도 되네. 잘 안 보이시나요 글씨가? 혹시 그러면 저 손잡고 다녀도 될까요? 그건 조금.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서요.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니면 같이 못 가나요?
제가 남친 있어요. 손잡고 다니는 건 아니면은 같이 못 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했는데 갑자기 손잡기 오케이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랑 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인지 물어보고 손잡고 다녀도 되냐고 물어보는 놈.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 로아페스타 같이 가주실 천사분 있나요? 해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 아니,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지. 똑같은 거네. 미안합니다. 아무튼 누가 들어왔는데 한 번 주시면 데려가 드릴게요. 두 장 있어요. 뭘 줘요? 님이요. 티켓 인증해 주세요. 여기선 이제 유라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다른 표현을 했으면 이거 이제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거였는데 되게 애매하게 줄을 타가지고 님이라는 표현을 했네. 이러면은 고소 사유까지는 안 돼. 그래서 티켓을 인증해 주세요. 기달 해가지고 티켓을 인증을 했어. 인증 내역을 딱 보여줘. 이제 이거를 토대로 바로 신고했어. 한 번 주면 페스타 데려가 준다는 로펑티 등의 별의별 미친 사람들이 나오고 통매음으로 신고까지 했다. 신고까지 했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무튼 진짜 지읒 같네. 티켓 예매한 놈들. 자기들 어차피 혼자 갈 거면서 두 장 이상씩 예매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갈 사람 초고하고 있다는 게, 혼자면 한 장만 예매를 하세요. 몇 명이야 도대체 파트너 구하는 사람들이. 대팔렘이나 여러 장 예매해서 같이 갈 사람 구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뭔지 1도 모르겠음. 하루 종일 파트너 구하는 애들 때문에 로아 커뮤 여론이 곱창 나버렸어. 1인당 한 장 판매를 했어야 된다. 매크로를 똑바로 잡았어야지. 아무튼 이런 행사에 내일 랄프가 가요. 9시까지. 예. 이런 행사에, 이런 행사를 너는 순수 딸깍딸깍으로 딴 거지. 순수 피지컬 딸깍딸깍. 피지컬 지린다. 피지컬 지리네. 그렇죠. 어떻게 이걸 땄어? 7시 59분 57초에 딸깍 누르니까 들어가지. 아, 노하우가 있나요? 예? 노하우. 노하우가 이제 3초 전에 누르면 돼요. 걸리면서 딱 8시에 들어가지. 아, 모든 티켓팅의 노하우는 여러분들 3초 전이래. 3초 전. 3초 전에 딱 오픈하면은 그때 딸깍 눌러가지고 바로 렉도 안 걸려서 너는? 렉이 걸리면서 들어가졌어요. 렉이 걸리면서 인터넷 불러들이기 불러오기를 좀 한참 했었나 보네. 그렇죠. 휴대폰으로 했어요. 아, 휴대폰으로. 딸깍딸깍도 아니고 넌 문질문질로 했네. 그렇죠. 와. 그래서 넌 손잡아줄 사람 구했어? 저는 이제 저 논란 때문에 손을 안 잡으려고 구하려고 했는데 너는 이제 저 논란 때문에 바로 바꿨구만. 잘했네. 재밌다 진짜. 아니, 여자친구랑 가는 건데 장난을 한 말이지.